남자들이 이리 익숙해질 때도 된 것 같은데 왜 자꾸 부담스러운지 주연을 살고 싶은데 다른 여자들처럼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내 삶을 피곤하게 하는지 난 너무 예뻐요 난 너무 매력 있어 난 너무 멋져 나는 비스멀리혀 내 랩 들어보면 허 듣다 보면 느낄 거야 혁이 노사별 언제나 언제나 날 따라다니고 빅스 원더 열스를 정말 아주 저는 야 이 악물고 나왔네요 이 예. 빅스 다섯 명이 예, 이 악물고 나왔어 호피 무늬를 입고 나왔네 무슨 하이에나들 다섯 마리가 그러니까요 정선희 씨 유일하게 지금 이번 시간에 정선희 씨가 신철 씨로 보여요 행동이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. 막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더 안 눌러도 25점 예. 만점이에요 예, 예. 정선희 씨 진짜 125점이야 125점 이게 뚫려지는 줄 알았어요 예. 아니 근데 진짜로 네. 너무 훌륭한 철문이들이에요 철문이요 네. 철문이 젊은이도 아니고 철문이 철문이 이 철문이들은 아니 아이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식을 벗어 던지고 여장을 예. 하면서 이렇게 아 이거 아니, 살릴 근데... 수 있다는 거 아니 정선희 씨 이렇게 해맑게 웃는 거 처음 봤어요. 너무 행복하고 네. 제가 걸그룹을 보면서 이렇게 설레어 보기 네. 처음입니다. 아 진짜 히트는 야. 신철 씨가 예, 예. 빅스가 나오는데 21까지 계속 걸그룹인 줄 알고 누르신 거예요. 저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니까 예. 뒤로 뺄 수가 없어요 한번 누르면요 지금 보니까 홍빈 같은 경우에는 외모 좀 저희가 체크를 해보자면 정말 청순한 느낌인데 네. 어깨가 어깨가 정말 파이팅 넘쳐요 예. 어깨 쳐 떨어졌고 그리고 래퍼 라비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 어떻게 스타킹 굉장히 스타킹도 매력적인데 목소리가 아 그거 스타킹이었어요? 목소리가 굉장히 여성스럽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 프라우입니다 자 개인기 좀 봅시다 예, 갑시다 좀... 개인기 갑시다 네 그러면은 저희 빅스의 개인기를 정말 다량 보유하고 있는 켄양이 먼저 네 저는 네. 네, 일단 동물농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. 닭 소리 앙탁 닭 수탉 그리고 강아지 큰 개 그리고 잘한다 익명 누구라고요? 익명 신선하다 자 켄 동물 소리 말고 사람 소리는 없어요? 저는 그 남보은 씨 아들이 온 줄 알았어요 있습니다 모창이 있는데 네. 저희 막내 선미양이 요즘에 24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선미 화이팅 화이팅